반찬을 해서 상에 올렸던 기록이 있어요. 귀한 음식이었고. 우선 지금 물이 끓잖아요. 두 번째 궁중 음식은 해경공 홍 씨의 진찬연에 올랐던 죽합초인데요. 초라면 식초 넣은 음식이란 얘기인가요? 이름과 달리 조림과 비슷합니다. 죽합초는 꿀과 간장을 섞은 양념에 소고기와 생강 등을 넣고 졸여서 만드는데요. 좀 달달하겠어요. 먼저 안 넣고 고기를 넣어볼까요? 얘는 살짝 데치고 그냥 날고 이렇게 먼저 들려요. 맞아요. 이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질겨져 버려요. 그래서 고기를 먼저 넣어서 고기 맛이 간장에 다 배어져서 나오게. 고기 맛이 잘 배어져서 나오면 그때 이제 작물이 끓으면 마지막으로 데친 맛조개를 넣어줍니다. 죽합초는 서서히 졸일수록 감칠맛이 더해지는데요. 안주는 물론 반찬으로도 좋습니다. 궁중의 잔치에도 빠지지 않으니 특별한 날 기분 내기 좋은 음식입니다. 여기에 제철 오이로 만든 궁중 냉국인 외화채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인데요. 이게 모처럼 꼬들꼬들해지는 거예요. 채 썬 오이에 녹말가루를 입혀 데친 후 차가운 물에 여러 번 헹궈줍니다. 저렇게 하는군요. 오이채에 초간장으로 만든 육수를 부으면 완성. 밥반찬으로 만든 맛조개의 짭짤함을 중화시켜주고요.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과도 잘 어울린답니다. 한번 드셔보셔야죠. 네, 아까부터 나 침이 꼴깍꼴깍 나요. 먹고 싶어서. KBS